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역시나 멘티스 시림프에게 생먹이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서해안 갯벌에서 채집해온 바로 방개입니다. 일명 빵개라고 하기도 하고 서해안 일대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발견이 돼서 채집을 해서 튀김을 해먹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말고도 남방방개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일부 서식지에서만 살아가는 그 친구는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친구를 잡으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 친구를 제가 바로 멘티시림프에게 바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티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지금 있는데 사료도 먹고 조개도 먹고 새우도 먹고 가재도 먹고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주고 죽어있는 생물도 주지만 살아있는 생물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하신 분은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자, 집게가 좀 크기 때문에 살짝 걱정도 되지만은 우리 멘티스 리프가 사실 더 강해요. 그래서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바로 넣습니다. 자, 와, 넣자마자 멘티스가 바로 공격을 하는데, 오. 역시 몇 방 만에 이렇게 기절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와, 멘티스가 사냥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지금 몇 방 만에 지금 방개가 바로 쓰러졌는데, 오, 그래도 방개 친구도 힘이 좋고 크기 때문에 제압하는데 1분 좀 넘게 걸린 것 같네요. 와, 방개가 처음에 한번 멘티스를 살짝 공격을 한번 하고 나서 충격파가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쓰러져 버렸네요. 와, 다리까지 벌써 하나가 좌절이 됐어요. 와, 멘티스 림프가 자연 속에서 어떤 생물들을 사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번 자연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싶기도 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영차 영차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금 얼핏 보기에서는 벌써 등갑이랑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강한 타격감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계속 치고 있네요. 자, 우리 샹티스가 자랑을 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계속 두리번 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멘티스가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줘도 그거를 다 소화해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멘티스 림프를 키우기 위해서는 확실히 큰 수조와 환수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를 해주고 해도 먹이를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주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랑 그리고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의 흔적도 가리비랑 모시족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터보스네일이나 뭐 군소 아니면 뭐 성게, 약불레니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려고 해도 사실 멘티스 시림프가 가만히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대의 난감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친구가 여기다 버리고 딴짓을 버리고 있네요. 제가 이걸 살짝 한번 빼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잘했다 이건가? 약간 고양이가 생선 주인 앞에 물어다 주듯이 제가 여기 앞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내놓고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 넣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멘티스가 굉장히 빨라서 날라올라서 저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를 여기 쪽 살을 먹고 있었네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저번에 가재랑 새우랑 뭐 갑각류 물고기 등등 뭐 다 먹여봤는데 뭐 성게는 뭐 괘씸하게도 성게는 먹진 않고 그냥 딱번 때려서 죽여놓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똥 성게를 많이 찾더라고요. 우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펀치 한 방 맞았을 때 뚫리는 겁니다. 딱 클럽 알맹이만하게 딱 구멍이 난 모습입니다. 보통 멘티스는 이렇게 해주면 나와서 가져가요. 이거 다 먹어 그냥. 또 말 잘렸네 내뱉더니. 어쨌든 큰 집게가 이렇게 있는 방개도 어쨌든 멘티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먹잇감이었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바로
요 친구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